태현아 이거 뭐야? 뭐 고친다는 거 이거를? 이거 손님이 의뢰했을 때 부모님이 제일 처음으로 사주셨던 글러브라고 한번 이거 다시 재생해서 쓰고 싶다 살려 쓰고 싶다 아 살려! 살려! 안녕하십니까 가족 베이스볼 박어더준입니다. 오늘은 좀 의미가 있는 미트를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갖고 나왔습니다. 사실 이 미트가 핑카드라는 플러스 베이스볼 사장님께서 예전에 했던 글러브 브랜드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글러브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자기하고 처음 할 때 이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선물해주신 미트라고 합니다. 좀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고쳐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고쳐드리려고 합니다. 처음 상태가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. 본인이 직접 제 유튜브를 보면서 수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셨는데 쉽지 않았다. 그래서 이렇게 해체를 다 한 상태에서 보내주셨고 끈피도 직접 구매를 하신 끈피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밑에 펠트가 예전에 만들어졌던 약간 그런 손뭉치 같은 펠트예요. 그래서 펠트를 교체하는 게 어떠시겠냐라고 제가 먼저 권유를 해드렸고 손님분께서도 그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펠트도 새로 교체를 해드릴 거고 가죽은 표기가 되어 있진 않은데 느낌이 사면 가죽인 것 같고 미트에 어쨌든 중요한 소재들은 펠트와 끈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펠트와 끈피를 좀 교체를 해서 새 느낌으로 새롭게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펠트를 이렇게 좀 호환이 되는 펠트가 다행히 있어서 아주 알맞춤 딱 맞죠? 네, 싹싹김치하게 딱 맞는 이 펠트 결합을 할 거고요. 끈피는 핑크색 단면 끈피로 결합할 예정입니다. 끈피도 굉장히 또 좋은 거 잘 구매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저게 좋긴 합니다. 이렇게 미리 구매해서 보내주시면 끈피 값은 따로 안 받고 작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자 컴파운드도 이렇게 도포를 했고요. 컴파운드 도포 후에는 세척, 간단하게 세척 먼저 하고 끈피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웹을 제외한 모든 부분 끈가리를 했고요. 이 미트 펠트만 교체를 해도 완전 느낌이 달라집니다. 그만큼 미트에 있어서 펠트가 되게 중요한데 한 예로 사실 180 미트 자체가 펠트가 굉장히 하드합니다. 그래서 미트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게 느껴지는 타입인데 이 친구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가죽은 사실 사용한 것도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많이 부드러운 상태라서 조작감이 쉽게 나오는 모습이지만 펠트가 단단하기 때문에 되게 강한 느낌이 드는 미트인 것 같아요. 1차적으로 오링 작업하고 웹이 없는 상태에서 길을 다시 들이고 웹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핀카드 보수 미트 전체 끈가리 및 펠트 교체 작업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. 생각보다 작업이 너무 잘 돼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자, 길각 잡은 것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길각 잡아드렸어요. 핑크색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우러져서 색깔 선택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.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선물해주신 미트였는데 벌써 그럼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흐른 건데 이렇게 오래된 글러브를 잘 방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아주 잘 맡기신 것 같습니다. 작업은 이렇게 완료되었고요. 작업한 거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은데요? 제가 쓰고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. 위미는 핀카드 포스미트 작업 완료했고요. 사실 이런 작업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사실 장사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위미를 갖고 하냐면 소중하잖아요.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 있는 미트이기도 하고 물건이니까 좀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가족 베이스볼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